에서는 장용석, 임효진, 이중헌 선수가 1승씩을 챙긴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프라임 매치, 역시 프라임 매치 까민 경기인데요. 50레벨을 찍는다는 것이 말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네. 그것을 해낸 선수가 있죠. 네, 김동준 선수는 뭐 레더를 하는 의미에서 네. 그 입장에서 50레벨을 찍은 천정 선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리고 이휘인 선수와 레벨이 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이휘인 선수는 레벨이 48인데 혼자 예. 독보적으로 50 딱 찍는 순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시끄러워졌었죠. 그렇습니다. 뭐 스윗세인트 천정이 레더의 끝에 서다. 그리고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블리자드사에서 50레벨 넘는 그 게이머들에게는 프리미엄 레더 시스템을 뭐 도입할 것을 뭐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천정희 네. 선수 레벨 50을 돌파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아, 그것은 정말 이 역사에 딱 남는 거거든요. 네. 천정희 선수는 어떤 이름, 지금은 거의 뭐 우승의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워크래프트 3의 역사에 딱 천정희라는 이름을 이미 새겨놓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뭐 이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지금 이 무대에서 펼쳐질 경기는 천정희 선수,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천정희 선수의 언데드에 맞대응하는 바로 이 선수의 집념입니다. 휴먼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고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는 선수, 지난주 전지훈 선수에 이어서 이번엔 박세룡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 자, 두 선수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프로필 확인해봅니다. 스윗세인트 천정희 선수입니다. 갈수록 대단하죠. 그렇죠. 이번 겨울이 악마의 겨울이 될 거라는 예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레더에서도 그리고 각종 리그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 이 선수는 정말 요 몇 달 사이에 환골 탈퇴해버렸죠. 최고의 언데드 플레이어로 손꼽는데 예,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경기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뭐 대휴먼전이 네. 그다지 전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뭐 네. 대휴먼전은 워낙 강한 선수입니다. 레더에서 집중이 되고 있죠. 근데 박세룡 선수의 휴먼은 또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설레게 하죠. 그렇습니다. 박세룡이라면 혹시 몰라. 최근 뭐 김태인 선수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 박세룡 선수는 명실상부한 프로듀스로 최고의 휴먼 유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와 과거 프로클랜과 지금 현재 소로공 프렌즈가 각종 뭐 팀리그, 프로리그 이런 데서 우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박세룡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 리그에서는 참 운이 안 따라줘서 뭐 내전도 뭐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이중원 선수, 이경주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떨어지고 뭐 예선 때도 좀 운이 안 따라주고 그러면서 탈락하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 각종 대회에서 개인전 하는 박세룡 선수의 모습을 보면 그 플레이를 보면 네. 야, 이거는 휴머니보다 더 잘할 수가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네. 박세룡 선수 요즘 컨디션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정 선수에 대한 칭찬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장지영 해설이 사실 이제 우리 오늘 중계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 천정 선수 너무 잘한다. 칭찬을 하시길래 그러냐라고 했는데 보통 사실 이 언데드를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천정 선수의 요즘 이 50레벨 찍으면서 요즘에 이 언데드는 정말 혀를 내두를만 하다라고 입이 다 들어 또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방금 또 김동준 해설이 박세룡 선수의 최근 분위기 상승세를 반드시 또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해드렸죠. 좋습니다. 오늘의 프라임 매치는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맵 확인해볼까요? 터틀락 프라임입니다. 자, 터틀락 프라임이 이미 정준 선수 웰싱을 거둔 바 있어요. 네, 지난주에 바로 언데드 휴먼전이 있었죠. 패치 이후에 휴먼의 멀티가 어려웠다는 점, 그걸 전지현 선수는 터틀락 프라임 버전의 약간은 먼 거리와 그리고 아이보리 타워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펠브레이커 좀 빠른 타임이 추가돼서 언데드 영웅을 노려주는 플레이로 그걸 막아내는 그런 게 전지현 선수가 짜온 전략의 토대였는데 박세룡 선수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은 언데드에게 멀티를 안 하자니 이후에 중후반 이후로 가면 인싸하면서 이길 수가 없고 예. 멀티를 하자니 찌르고 들어온 타이밍, 정말 천정이같이 최고의 타이밍을 잃고 있는 언데드 플레이어에게는 그 허점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딜레마가 있는데 네. 그걸로 전준 선수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네. 승리를 가져간 거였고 박세룡 선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올지가 일단은 궁금하네요. 천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지더 선수의 생각은 경기 끝나고도 본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3영웅을 체제를 선택하면서 분명히 휴먼이 멀티를 할 거니까 그 타이밍에 빠른 3영웅을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고 하지만 천정희 선수는 초반에 견제하면 견제, 이후에 병력 뭐 추가한 타이밍과 찌르기 타이밍 모든 걸 다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예. 박세룡 선수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그 타이밍을 견뎌내면서 멀티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휴먼이 어떻게 버텨내느냐, 시련의 시간을. 그게 네.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룡 선수, 휴먼의 숙제입니다. 버티자. 버티고 모으고 그리고 확장을 하고 진영만 갖추고 진다면 또 모이면 강한 게 휴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줄지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을 찍은 천정희와 그리고 휴먼의 황태자 박재룡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프라임 매치 꿈과 감동을 플레이하겠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이 그것을 할 겁니다. 천정희 선수와 박재룡 선수는 휴먼 대 언더리의 숙명적인 구도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자, 천정희 선수입니다. 스위스 세인트. 와, 천정희 선수의 언더리는 정말 이 워크아웃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언더리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완벽하죠. 네, 요즘 최고의 언더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천정희 선수. 게임 내에서 여유 있는 컨트롤을 보면 와 이렇게 큰데도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 발휘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34분 경기 제가 또 있네요. 그렇지요. 3년 직상. 외모도 3개월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또 편해졌어요. 자, 박재룡 선수입니다. 박재룡 선수도 역시 승리의 그 티를 입고 있는 듯 보여지지요. 지금 바로 벗어서 건네졌나요, 그러면? 네, 보니까. 네. 자, 박재룡 선수 휴먼입니다. 휴먼으로 요즘의 언더들을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네. 이겨내는 자만이 최고의 우승이에요. 이 경기를 보고 있는 휴먼 플레이어들 테리 앞에서 모두 다 주먹 꼭 쥐고 그래도 쇼부라면 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전장에서 그가 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의 8매치를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무대 터틀락 프라임입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휴먼이죠. 자, 3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재룡 선수의 진영은 가까워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5시 쪽에 위치해 있는 언데드 천정희. 박재룡 3시, 천정희 5시. 전지훈 선수와 천정희 선수가 예카 스테이션으로 같은 팀 아닙니까? 네. 그 선수는 그 전지훈 선수는 이진섭 선수와의 경기를 연습 게임을 참 많이 했을 것이고 천정희 선수는 박재룡 선수와의 연습 게임을 참 서로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습이 딱 되죠. 예, 연습량에 있어서는 뭐 어떤 선수건 간에 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와, 좀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전지훈 선수 그리고 천정희 선수 쪽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서 선수도 여기서 했으니까요. 박재룡 선수도 많이 연습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의 위치 지난주 전준 선수가 했던 것처럼 중앙 지역에 멀티를 빨리 가져가서 그래서 자신의 본진 가까운 쪽 그 멀티 지역을 해서 본진에서 밀리셋까지 동원해 수비하기에 거리가 좀 가깝죠. 네. 손정희 선수가. 예. 그런 난정은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와는 분명히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박재룡 선수는 분명히 붙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두 가지 정도 색깔의 전략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지금 알타를 대단히 느껴지었죠. 자, 일단은 손정 선수에 대해서 알타를 그 지금 휴먼 박재룡 선수가 알타 느껴지면서 아크메이즈 늦게 뽑았거든요. 예. 약간의 예. 시간차로 뭔가를 노려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알타를 조금이라도 늦게 진다면 중립용을 활용해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그런데 아크메이즈 그냥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뭘 의미를 할 겁니다. 재룡 선수 이 경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 과제 데스나이트 분명히 달려올 거거든요. 사냥 견제하러 그때 어떤 정도의 피해로 무난하게 사냥을 잘 하느냐 혹은 뭐 찌르기를 들어갔을 때 이득을 많이 보느냐 이거 암에 늦게 나왔는데 저 지역 저렇게 사냥하면 데스나이트 바로 오는 타이밍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암정도 좀 이거 분명 시간을 쟀을 텐데 말입니다. 저 4레벨 자이언트 시토틀은 천정희 선수의 경험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천정희 선수 그러지 않아도 지금 뒤로 HP, 걸고 있어요. HP 100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죠. 데스코인에게 지금 경험치 스틸 안 당하려고 이건가요? 110인데 이거 날라오죠. 아 진짜 저걸, 천정희 선수 저걸 놔둘 천정희가 아닙니다. 와, 예. 날카롭기 그지없네요. 지금 예, 자이언트 시토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HP만 지룡 선수 사실 저걸 주기 싫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 차 녹였을 텐데 말입니다. 시체 하나 있습니다. 시체 하나 있어요.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 활용하겠죠? 안 합니까 지금?
잡아주나. 데스나이트. 진짜 저런 플레이 보면 이거 진짜 후반기를 언제도 후반에 견제 세트 들고 달리면 뭐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올만 하죠. 언데드가 제가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게 왜 좋냐면 네. 저 타이밍이 나중에는 병력으로 돌변하는 구울들이 본진에서 일하면서 나무를 비축해 돈다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영웅 하나만으로 할 걸 다 할 수 있으면서 그 차이는 지금 최근 언데드 유저들이 정말 잘 활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트랜포테이션 스태프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구울들과 본진 쪽에 있던 구울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것도 안 좋은데요, 이거. 자, 이거 사냥 만만치가 않아요. 이 타이밍에 지난주 전준우 선수는 본진에 찔렀습니다. 예. 드래콜라 많이 잡아냈었는데. 네. 데스라이트 2레벨 됐어요. 언얼리 오라 봤습니다. 다크메이저와 지금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죠. 실기할 타이밍도 안 나오죠, 이러면. 그래도 현정희 선수가 호흡이 그렇게 빨랐던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요. 또 워터 엘리멘탈. 네, 영웅은 영웅입니다. 대담아 이렇게 참 대담합니다. 박세령 선수 오늘 컨트롤이 평소 같은 깔끔함이 약간 없네요. 평소에 박세령 선수 같았으면 지금 같은 경우 워터엘리멘탈 자기가 잡아 죽였을 건데요. 그리고 알타를 늦게 지었던 의미도 현재까지는 약간 불명입니다. 예.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박세령 선수에게는 또 좀 무게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부담감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또 상점 쪽은요, 지나서 사냥 코스를 박세롱 선수가 이제 뒤를 좀 잡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냥 따라다니지만 지금 풋맨 다섯이죠. 다섯에 여섯 추가되고, 뭐 이 타이밍에 워터 엘리멘탈하고 같이 싸우면은 구울을 많이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자, 보입니다. 중점이 보입니다. 아크메이즈를 향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언데드가 사냥을 언제든 하고 싶을 때거든요. 대나 레벨 3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건 휴먼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천정 선수는 오로지 아크메이즈만 보고 네. 아, 박세롱 선수는 오로지 도망을 갑니다. 휴먼 본진 킵업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킵업 거의 다 완성됐어요, 거의. 넘버 1. 아이보리 타워를 예, 전진 선수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타이밍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뭐 서플리트 선수 모두가 사냥을 할 타이밍도 아니고요. 이렇게 눈치 싸움을 계속 할 때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또 하나의 그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세컨 영웅이 갖춰지는 타이밍이겠죠. 네, 휴먼이 네. 세컨 영웅 갖춰지는 타이밍에 이 데스라이트와 구울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는데 천정의 선수 내가 2레벨인데 내가 2레벨인데 더 이상 사냥할 필요 없다. 견제로 3레벨 만들겠다라는 의도예요. 야, 진짜 이거는 너무 괴롭습니다. 박세령 선수. 아카에서 아직도 2레벨이 안 됐어요. 아직도. 찍혀있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나와야죠,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 돼요. 일단 밀리셔 도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휴먼 본진 한번 들어가서 난장판 만들어 놓고 나오면 언제든 충분히 이득 본 거거든요. 이러면서 언제든 토크 올라가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골들이 너무 많이 차지 때문이죠. 보태하라 명령 받았습니다. 구울도 빼고요. 빼주고 있습니다. 자, 세타하우스 올라갑니다. 위치 추가. 이제 천정희 선수의 타이밍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리하게 블랙시타를 가기보다는 네. 네. 노멀티로 스카이 염데드 천정희 선수 정도면 영웅들만 가지고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노멀티 스카이는 박세령 선수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네.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숨어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곧 날이 밝죠. 이렇게 되면 들어가서 또 견제 플레이 해주다가 뭐 실수로 엠지고 나오거나 텔레포테이션 스텝 활용해서 빠질 거고요. 네, 사냥 후위 공격을 노리는 것도 좋고요. 내 입장에서는요. 박세령 선수의 생각은 분명히 지금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뭐 그렇죠. 네, 괜찮은 타이밍 사냥 잘하고 견제 잘하면서 자기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유연하게 스카이 넘어가길 바랬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노멀티 상태에서 스카이 패스를 갖추고 있는 박세령 선수. 예. 아크메이즈가 아직도 레벨이 1입니다. 이제 얼마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센트리와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언데드는 어디 사냥하러 갈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찔러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또 한 번 찌르기입니다. 천정희 찌르기 타이밍 박세룡 본진 쪽. 이거 받고 자, 벌써 사이에 또 설상가상. 예. 돌아가도 암에 위험하죠. 리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로크 두 개 나왔습니다. 센트리는 어느 정도 지금 당했나요?
벤슨은 이렇게 3레벨이 예, 돼 있다면은 뭐 3레벨 될 정도로 많이 잡진 않았군요. 아, 난감한데요. 예, 드래곤 오크 라이더가 있다는 게 휴먼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긴 한데, 네. 희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김정희 선수, 예, 대단하네요. 예. 네, 정말 상대가 뭘 내가 했을 때 상대가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시커 찔러주다가 지금 재빨리가 사냥하는 것도 좋고요. 네. 휴먼은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큼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타이밍 별로 안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편 우리의 무대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다음을 기해서 김정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마나스톤 나올까요? 마나스톤 마운틴킹한테는 예, 좋긴 하죠. 뭐 이후에 지금 4레벨 차지도 아이템이 약화가 꽤 됐기 때문에. 자, 드래곤 후크는 이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딜을 받는데 살렸겠죠? 예, 성공을 하는데 네. 성공을 했으면 옵시디언 스태츄를 때려주는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아이보리 타워 확인했습니다. 이거 멀티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타이밍부터 이거거든요. 영웅 스킬만으로도 네. 지금 저 소수의 드래곤 라인은 충분히 상대가 돼요. 뭐 나중에 블랙 스타일 업하고 데스네티브 오버브 커럽션이라도 끼게 된다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죠. 네, 지금 지상군으로 압도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보리 타워 두 개 들고 있죠, 마운티킹이. 네, 일단 뭐 인벤토리를 보면은 휴먼이 멀티를 하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네. 의지는 보여졌는데 못하죠. 지금 타이밍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이거는 소수 예, 드래곤 오크라이더 힘 못 써요. 진짜 네트레벨 업. 악마 영웅이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천정희 선수 영웅 같죠? 괴로워요. 예, 어떻게 하면 진짜 괴로운지 알아요, 알아요. 일단 드래곤 오크라이더로 좀 시간을 좀 끌고 어떻게든 멀티를 하자. 이게 박진웅 선수의 집념인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예, 멀티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휴먼이 멀티를 지켜내면은 71%의 승률을 가집니다. 역시 휴먼에게 멀티는 필수라는 건데 못 지켜낸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요. 예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파워빌딩 빨리 되고 네, 블리자가 바로 동원이 된다면요. 자, 리치와 예. 대단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위피해 보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언데드의 발을 묶어놓기 위한 선택입니다. 멀티할 때까지 위로 올라오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박승호 선수에게 우리가 경기 시작 전에 버텨야 된다. 네. 진짜 뭐 버티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난의 지금, 시대가 예, 지금이죠? 박세롬 선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토탈 잘해주고 있긴 한 건데 아... 드래곤 오크라이더 너무 피해가 큽니다. 지금 예, 디스트로이어로 승부할 생각이네요. 다섯 개죠, 빅댄 스태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세롬 선수. 디스 다섯 개면은 예, 호크도 호크지만 저 타워 건설해 놓은 게 상당히 무력화됩니다. 각오의 체제라면 오히려 타워가 좀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전지훈 선수처럼 방업을 했나요? 건물 박세룡 선수? 네, 1업 정도를 해준 모습이 방금 나왔습니다. 전지훈 선수는 2업을 미리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타워 건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지금 예, 방 1업이죠. 방 1업이라고 디스한테는 속절 없죠. 이거 천정우 선수는 알거든요. 이거 휴먼 멀티하는구나. 너무 석고기 본진으로 미루는가 할 텐데 이제 천정우 선수로 나갈 때가 예. 됐습니다. 박세롬 선수 업킵을 지금 무조건 깨야 되는데 예. 지금 예, 업적으로 하나 예, 해주면서 만화 예, 디스트로이어로 변신하고 있죠. 만화 하고요. 아, 바로 지금 오버버니레이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 돌아가자. 저쪽 멀티 쪽까지 가자. 멀티 가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휴먼 입장에서 최대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제. 박세룡 선수, 이 약 물고 막아야 돼요, 이거는. 천정희 선수, 이걸 반드시 뚫어야 되고요. 이거를 네. 지켜낸다면 휴먼이 할만하거든요. 지금 뭐 황급한 타늘이 아니라 위축될 때가 아닌 타워가 있건 말건, 이거는 싸워주는 게 언제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막아내야 그렇죠. 많이 됩니다. 몇 대만 치면 타워 깨져요. 그렇죠. 아. 와. 야, 진짜 타워는 와 이거 진짜 언데드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야, 여기서 2초전 상황에서 패배하면 이거 휴먼이 없습니다. 본진에서 유니샷 다 갖고 와야죠. 전진 선수 했던 것처럼요. 예. 아, 호크스가 부족해요. 안 되네요.
슈먼맨도 지금 다 죽은 것 같죠?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라운드킥 레벨업! 라운드킥 레벨 3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더 추가, 비스 숫자가 비스 숫자가 지금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체력 지금 2기 정도가 라운드킥 활약 쓰러지고요. 아, 많고 마운틴킹! 마운틴킹! 포탈 있으면 건너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데스라이트는 살아가요, 데스라이트는! 야 경력 조촐해졌습니다. 예, 예. 마운트킹이 안 잡히고 데스나이트가 잡히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 휴먼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와 진짜 천장 선수 너무 이거는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썼을 때 내가 이런 유닛업으로 이 타이밍에 찌르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한테 있어요. 천장이 근데 대정비 시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멀티가 그래도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뭐 딴 데 사냥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줘야죠. 일단 지키고자 합니다. 박세룡 선수가 박세룡 선수 여기 자리 뜨면 안 되죠 여기서. 그렇죠. 힐링 스크롤 사러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바로 위에 선전 있긴 합니다만. 자 왔어요. 선정 선수 왔어요. 사냥을 하고 있나요? 이런 예 이건 정말 이 아 치명적인 실수 아닌가요 이거는? 이거 저 일단 뭐 디스크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만은 오 그러나 죽이었다라는 것이 박세룡 선수에게. 마운틴킹만 있었으면 저 볼들이 압박이 없을 텐데. 마운틴킹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텐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크메이트. 마운틴킹이 슬금슬금 볼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워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있어요. 자. 하나라도. 디스트로이어는 이제. 하나라도 지켜내고 있고. 암에 위험하나? 암에 위험하나요? 아크메이트한테 톡! 야! 예. 볼로 살렸지만 이거 그래도 잡힐 것 타워 깨졌는데 타워는 깨졌고요. 마운틴킹이 왜 안 돌아? 포션 들고 돌아오면은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몰샷은 이제 지상공밖에 없으면 본진에서 밀리게 데려오면 돼요. 어때도 이거 못 밀면 못 이겨요. 그만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기생자라고 할 때 전장인 선수 놔주지 않습니다. 5가 되는 순간이죠. 영웅 스킬만으로 받았습니다. 드래곤 글라이더 지금 저런 옵시디언 스태츄 하나가 역할이 또 컸네요. 스킬 터치 무기거든요 지금. 예. 아 마킹 뒤늦게 지금 나오는 볼인가요? 그렇죠. 조금만 빨랐어도 아이보리 3개 들고 갑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상황은 아닌 건 아닙니다만 스킬 무섭죠. 아 영웅 스킬이 라이더 친구 리치와 데이트나이트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아, 타워 건설을 합니다만 3렙 마운틴킹도 5렙 4렙이거든요 영웅레벨이 언데드가요. 일단 마운틴킹 마시고 딴 라이벌 타워 가드 타워 필사의 수비 전략입니다만 안 돼요. 지금 저거 나머지 둘의 본진에서 밀리샷 다 듣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예. 이걸 밀리면 끝이거든요. 아, 네, 뭐 동원한 밀리샷도 없네요 지금은. 나무킨에서 2명 마운틴킹! 야, 선사! 박세룡 무너집니다! 빅세인트, 악마, 야, 악마 영웅, 진짜 최고네요. 영웅, 적의 영웅이죠? 진짜, 나옵니다, 네. 그런 말. 악마 영웅, 상면 즉성. 41회 1위입니다. 그럼 이제 끝대죠? GG! 최대의 사람 됐습니다. 박세룡. 아 이거 휴먼의 기지예요. 네. 아 선정이 저렇게 하면 어떡하죠? 네. 아, 휴먼의 공공이 적이 될 것 같습니다. 50레벨 천정이의 언데드. 네. 정말 저는 없습니다. 박세룡 선수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셨습니다만은 결국 패배. GG. 선정 선수 지금 훅 날아올랐어요. 눈이 충혈된 게 악마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나 또 박세룡 선수가 천정의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또 역으로 잡아낼 만한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프라임매치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역시 천정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천정의 선수 휴먼 대 언데드 전에 득도했네요. 통달했습니다. 진짜 휴먼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 하면은 타이밍 절대 안 뺏기고 휴먼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찌르지 말았으면 하는 급소를 난 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네. 철저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의 경기 초반부터 그 중후반 이끌어가는 것까지 뭐 휴먼의 멀티 타이밍도 아예 멀티 타이밍이 뭡니까? 사냥조차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예,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그러면서 네. 보통 이제 그런 견제 플레이를 해주다 보면 이제 언데드 유저분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상대 사냥에 신경 쓰다 내 사냥 못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100%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대 사냥을요. 네. 어느 순간 보면 내용 레벨 너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천정희 선수는 지속적으로 언데드 영웅 레벨을 높게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멀티 못하게 압박하면서 스카이 체제를 가진 휴먼을 보고 디스트로이어로 깔끔하게 마무리. 한 번에 무리한 푸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영웅 관리 잘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마무리하는 모습. 언데드가 휴먼을 상대하는 교과서 최고입니다. 천정희 표 교과서 이거는 네. 얼마나 비싸더라도 언데드처럼 사서 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 네. 박세훈 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초반에 알타 늦게 짓고 아크메이지가 나온 시점부터 약간은 뭔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초반부터 좀 많이 말렸네요. 사냥도 제대로 못했고 생각해온 게 예. 스카이였다면은 무예사도 멀티 강행 조금 더 빨리 강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천정희 선수 2승입니다. 2승으로 역시 독보적인 세 언데드로서 또 우승까지 넘볼 만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임 인원 인터뷰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던 천정희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또 오늘도 역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원 인터뷰는 김동준 해설께서 네.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천정희 선수는 이제 네. 8강 진출 확정이고 그렇죠. 김대호 선수가 살아났네요. 김대호 선수가 오늘 예, 탈락 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박세룡 선수를 잡고 천정희 선수 3승을 달려주길 바라면 재경기를 바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천정희 선수와 만나면서 오늘 또 어떤 생각을 했었고 또 앞으로의 또 그 계획까지 꼭 꼼꼼하게 또 인터뷰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장재원 해설과 더불어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대단했습니다. 장용섭 선수가 장재원 선수를 또 한번 꺾었어요. 네. 신예와 그리고 기존의 명성이 많던 자들의 대결도 오늘 많았는데요. 장용섭 선수가 진화의 자격을 점점 얻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재원 네. 선수를 정말 침착한 대응으로 잘 막아내면서 건블러쉬를요 승리를 거뒀고 이묘진 선수 발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엔션 견제 하나로 상대를 지독하게 흔들어 놓는 건물 예술 견제에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멋진 승리 거뒀고 이중원 선수 오늘 만점 맞습니다. 네. 뭐 최고의 유닛 조합 상대에 맞춰가는 플레이 타이밍 모든 걸 정말 이 선수가 왜 최고의 오크라고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경기 보여주면서 멋지게 나이테프 리오스 잡아낸 승리. 마지막 경기 선전 선수 할 말 없네요. 이게 바로 50레벨의 힘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워크래프트 플레이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플레이. 정말 박세룡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연습과 그리고 그 틈을 찾아보곤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의 마지막 프라임 매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라임 인원 인터뷰를 위해서 김동준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준 해설, 천정희 선수와 함께 인터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악마 영웅의 공포를 제대로 보여준 천정희 선수가 지금 제 옆에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리한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나면요. 아,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껴가지고 준비를 많이는 못했는데 이어서 기쁘고요. 아, EX팀의 벨드 형이 제가 연습 상대를 못 구해서 헤맬 때 연습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세룡 선수가 지금 대단한 난전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아크메이즈가 죽었을 때 이제 영웅빨로 이길 수 있겠다 그 생각을 1.13 패치로 인해서 요즘 언데드가 최강이다 뭐 언데드 최강 패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50레벨입니다. 50레벨을 찍은 천정희 선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언데드 제가 라일로 언데드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3영웅의 인구수 80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기고요. 아 근데 타종족도 솔직히 아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50레벨 될 수 있는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역시 50레벨 찍은 부동의 랭킹 1위 천정희 선수는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다르네요. 오늘의 역시 악마의 영웅을 보여준 천정희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천정희 선수 어느 정도 또 네. 이제 인터뷰까지 준비를 좀 해온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많이 늘었죠. 프라임리그 출 때 네. 이제 프라임매치 인터뷰할 때 막 뭐 머리 싸매고 이거 안 돼 이러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네. 많이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한 실수를 했네요. 네, 그 선정을 좀 하셔야죠. 예, 선정 선수가 이제 8강 진출 확정이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 만약 선정 선수가 패하고 그리고 김대호 선수가 패해서 상위로 2승 1패 동률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무튼 선정 선수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재경기로 8강 진출이 상당히 유력해진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뭐 거의 뭐 지금 뭐 8강이 보인다라고 해도 그렇죠? 지금 네.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16강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8강이 누가 확정이 되었는지 거의 없거든요. 확정된 선수는요. 네. 자, 다음 주 경기까지 경기 안내 받으시면서 예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의 윤곽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전준우 선수 1승 1패 상승 돌렸는데 2승을 달리는 장훈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지만 그렇죠. 8강 갈 수 있습니다. 휴먼킹의 자존심을 모두 건 한판 승부. 전준우 선수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경기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왕의 기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천정희 선수와 김홍지 선수. 김홍지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야만 해요. 최강의 언데드를 상대로 이중원 선수가 오늘 승리했듯이 김홍지 선수도 오늘 예, 저번 주에 승리했지만 다음 주에 멋진 승리를 거둬야지 2승으로 타양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언데드전에 자신 있다 하니까 다음 주 경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임효진 선수와 김동문 선수의 C그룹 이거 참 자존심 대결 볼만하겠습니다. 네, 임효진 선수는 오늘 1승을 거뒀지만 2승까지는 거둬야지 8강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승을 올리고 있는 김동문 선수보다는 더 절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김동문 선수도 이 경기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3승 확정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D그룹의 경기는 강서우 선수와 김동현 선수입니다. 끝은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답고 싶습니다. 에이, 김동현 선수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만 3전 전패로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한 번 1승을 거둬서 예, 다음 리그에도 희망을 보여주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강서우 선수를 상대로 또 천정이 못지않은 최강연대 강서원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네. 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16강 5주차 경기 역시 화려합니다. 아, 그리고 최고네요. 이제 네. 그 시간이 갈수록 주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절박함 또한 더욱더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감사히 또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MBC 워크래프트.com에 들어오셔서 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에도 또 좋은 내용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MBC 워크래프트.com과 워크래프트XP.com을 통해서 MEP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인기 투표가 아닌 정말 정정당당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 지난 방송 언제나 MBC 홈페이지에서 VOD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년에 뵙겠네요. 예, 장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더불어서 좀 하시죠. 한 말씀. 예, 뭐 워크래프트는 최고의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즐기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타이드 캐럴스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It'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